정은아. 정은아. 너 어디 갔다 오냐? 정은아, 정은아, 정은아. 야. 아, 우리. 왜 이래? 야, 반가워서 그러지. 나 얼마나 심심했는지 알아? 넌 무슨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? 연락을 어떻게 하냐? 갇혀 있는 주제에. 갇혀 있었어? 야, 앉아봐.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지. 야, 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괜히 니네 식구들 기세에 너 밥도 굶겨갖고 가둬놓으면 어쩌나. 애를 반 죽을 때까지 패면 어쩌나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 태산이었다, 야. 우리 식구들이 무슨 엽기 가족이냐? 아, 그거야. 니네 식구들이 워낙 개성이 뚜렷하니까 그렇지. 야, 내가 너 바로 따라가갖고 너 구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또 아버지가 화내고 그러실까봐 나 여기 있었어. 어떻게 밥 먹을 거지? 내가 밥 풀까? 밥 풀게. 이제 괜찮은 거야? 아버지가 허락하셨어? 그냥 왔어. 그럼 또 들이닥칠 수 있겠네. 그러진 않을 거야. 이제 포기하셨겠지 뭐. 다 먹었어? 치울게. 앉아. 목이 울려. 들어와. 앉아봐, 경민아. 왜? 별 보자고? 나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우리가 벌써 결혼할 나이라는 게 말이 되냐? 근데 갑자기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아니오라고 대답한 거야. 경민아. 어? 넌 내가 너랑 사는 게 쉬웠을 것 같아? 어? 엄마 아버지 귀함시키고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시고 그래도 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좋았어. 너하고 살아서 좋았어. 근데 넌 힘들 때마다 도망갔잖아. 정훈아, 그건 경민아, 내가 너 좋아한 거 알지? 그럼 알지. 그래서 나 너한테 할 만큼 했어. 나도 알아. 이제 그만할 거야. 정훈아, 나 아직 시험도 안 치고. 공부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. 이제 그만 옥탑에서 나가줘.
배달가. 배달은 출근해야지. 벌써 이렇게 됐어? 너 왜 안 끼웠어? 밥도 다 먹었어? 밥 한 공기 있어. 배고플 텐데 밥 먹고 짐 싸. 어? 갈 땐 가더라도 너 들어오는 거 보고 갈게. 저녁에 일찍 들어와. 일 때문에 늦을지도 몰라. 그냥 가. 먼저 인사할게. 잘 가. 어, 그래. 저 아, 기주 되게 냉정하네.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쫓겨나야 돼. 어, 정은이냐? 난데. 야, 갑자기 짐 싸다가 생각이 나는데 TV랑 컴퓨터는 어떻게 내가 갖고 가면 너 되게 아쉬울 것 같은데 그냥 두고 갈까? 괜찮아.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. 아니, 너 필요하면 내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두고 갔다가 뭐 내가 나중에 찾아가도 되거든.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하면 되고 나 텔레비전 원래 안 보잖아. 빠뜨리지 말고 다 싸. 그럼 끊는다. 아 뭐야, 티셔츠 하나 없잖아. 야 정훈아 안 돼. 야, 뭐 사람을 나가라고 했으면 빨래는 제대로 해놔야지. 나 그 티셔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.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. 내 방 침대 위에 봐봐. 거기 빨래 개놓은 거 중에 있을 거야. 어. 여기 있잖아. 에이씨. 나간다. 나가면 되잖아, 내가. 이것도 좀 먹어봐라, 응? 어, 맛있다. 처음에 역시나 집에 들어오기 잘한 것 같아. 아, 그럼 100번, 1000번 잘했지. 그러니까 진작에 마음 잡고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어. 난 네가 그냥 마음을 못 잡고 자꾸 밖으로만 도니까 아이 그래, 그러려면 거기라도 잘 있어라 그러고 놔둔 거지. 할미라고 뭐 거기다 두고 싶었겠어. 그래서 들어왔잖아. 할머니도 보고 싶고. 아니 근데 걔가 매달리지 않든? 매달리지. 아 바지 가랑이 붙잡고 난 아주 혼났어 할머니. 그럴수록에 매정하게 손 딱 끊고 나와야 돼. 괜히 잘못하다가 발목 잡히면 누구와 손해인데.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. 걔는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 집 식구들이 좀 유별나고 시끄러워야지.
어우 난 공부하는데 주위가 시끄럽고 공부하는데 할머니 걔 또 잔소리 좀 해야 돼? 그래 애가 생긴 게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아주 보기 웃게 생겼더라니까.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 왜 이렇게 멸치볶음을 그렇게 많이 먹냐? 다른 때 같은 멸치볶음 좀 먹으라고 그렇게 성화를 대도 안 먹더니. 그러게 할머니 멸치가 맛있냐? 그래 그래도 골고루 골고루 먹어. 할머니 아, 좋다. 남정은 내가 너한테 먼저 연락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. 봐라. 아, 좋다. 어? 정은이? 아 이런, 야 내가 준호한테 온다는 게 너한테 잘못 걸었다. 단축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. 그래? 그럼 끊을까? 아니야 아니야 연결됐는데 통화해야지. 어 어떻게 잘 지내? 어 며칠 됐다고. 아 그런가? 야 이런 얘기는 만나서 해야 되는데 비록 우리가 헤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친구는 친구잖아, 그지? 그렇지. 그래, 나 그 얘기가 꼭 하고 싶더라고. 난 너처럼 좋은 친구 놓치고 싶지 않거든. 그래, 우리 앞으로 쿨하게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자. 그래, 그러자. 그래, 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.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. 나중에 통화할까? 어, 그래.